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등기법 했고요. 오늘 등기법 뒤쪽 강론 좀 하고 지적법까지 진도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1페이지. 자, 이론 정정리 31페이지. 31. 어디 있어? 네. 우리 분필이사가 없었는데? 분필? 네, 됐구나. 자, 31페이지 보시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하고 나옵니다. 왜 없죠? 잠깐만요. 안 열렸네. 자, 3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나와 있는데, 걔네들 중에 필요적 기록사항은 진짜 필요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네, 필요적으로 외워야 되고, 임의적 기록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이두 개를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어떡하니? 됐죠? 예, 자, 31페이지. 자, 여기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필요사항 이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건 뭐 외우셨다 보고. 자, 이쪽에 보세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특약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이런 사항이죠. 자, 이 중에, 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뭐가 다른지 보셔야 돼요. 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뭐가 달라요? 예, 저당은 저당이고, 자, 근저당은 근저당이죠. 자, 근자가 이제 뿌리 근자잖아요. 예, 뿌리가 깊어. 뿌리가 깊으니까 잘안 뽑혀. 자, 저당권은 딱 하나의 돈을 갚으면 끝나요. 언제? 이자 쳐서 갚아. 이걸 끝나요.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랑 나랑 했던 거 다. 한꺼번에 포괄하자.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여기 들어가는 건다 담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의 변제기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근저당의 자, 변제기와 이자가 약정이 있으면 등기한다. OX. X예요. 자, 약정이 있건 없건 여긴 등기 안 됩니다. 자, 변제기자는 여기만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권리지권도 담보권인데, 자, 이때는 채권액과 채무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채권 최고액도 등기할 수 있도록 같이 합쳐졌습니다. 이게 자, 저당권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당, 근저당 법조문을 두 개로 나눠놨지만 권리지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권리근질권 이러기 어려워가지고 한꺼번에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권리지권에도 채권 최고액 기록한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권리지권은 반드시 저당권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저당권을 담보로 잡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임차권에서 자, 차인과 범위 있죠. 자, 범위가 들어가는 게 자, 네개 있습니다. 자, 범위가 뭐예요? 범위가 뭐예요? 범위. 예,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요. 자, 범위가 일부다 그러면 도면이 들어갑니다. 도면. 여기까지죠. 예.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1번부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상권. 자, 지상권의 목적과 지료가 필요적 사항이다. 틀렸죠? 자, 왜 틀렸어요? 지료, 지료. 자, 목적과 범위. 그래야 돼요. 자, 2번에 일부 지상권이죠. 자, 일부 지상권. 자, 3번도 일부 지상권이에요. 자, 2번하고 3번하고 묶어보시고요. 2번, 3번. 자, 2번, 3번 묶어보시고. 자, 2번 일부 지상권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지적도가 필요하죠. 지적도. 근데 3번은 자, 일부 지상권 그런데 토지대장. 틀렸죠? 토지대장.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빌릴 때는 도면이 필요한 것이지 대장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대장이 필요한 경우는 뭐가 있죠? 대장. 대장 등본을 내라. 그런 등기가 4개 있어요. 대장 등본.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또, 부동산 변경. 자, 멸실. 이렇게 4가지예요. 다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또, 부동산 변경, 멸실. 이렇게 4가지는 대장 등본 제출하는 거죠. 예. 지난주 첫 시간에 쫙 필기했었어요. 예.
별로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외우시면 돼요. 자,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보존등기. 자, 제일 많이 하는 거. 소유권 이전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변하는 거. 변경, 멸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대장이 들어갑니다. 대장이 들어간데 일부일 때 대장 들어간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세트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4번.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자, 일부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자, 5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을 의무자로 해서, 자, 지분은 빌려요, 못 빌려요? 지분은 빌릴 수가 없다. 자, OX. 5죠. 자, 지분은 빌릴 수가 없다. 자, 지분은 못 빌린다. 그래서 지상권이 들어가려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죠. 자, 6번. 동일 토지에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두 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 자, 걸렸어요. 구분 지상권. 자, 구분 지상권. 각기 따로 등기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구분 지상권은 중첩될 수도 있는 거죠. 자, 7번.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우리가 신청해서 했어요. 그럼 요역지에 자,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있다. 자,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쓰고 요역지에는 승역지를 쓰고 서로 써줘야 됩니다. 자, 둘 다 목적과 범위를 써주고요.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있답니다. 자, 8번 보시죠. 요역지 소유권 이전데요. 자, 요역지 소유권. 자, 도움이 필요한 땅을 내가 사. 도움이 필요한 땅을 사면 알고 사요, 모르 사요? 알고 사는 거죠. 그럼 별도로 지역권 이전 안 해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그래서 8번 X고요. 자, 9번. 승역지, 승낙해주는 토지에 자, 지상권자.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해주는 의무자 될 수가 있다. 있다. 자, 꼭 소유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용익권자끼리도 지역권을 서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해주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자, 10번. 승역지 전세권자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도 역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세권에 부기등기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1번 보십니다. 11번. 11번. 전세권 이전. 자, 걸렸어요. 자,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자, 전세권 이전.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면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이랬죠. 그래서 11번 틀렸고. 12번. 자,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 자,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적상이죠. 자, 전세금은 필요적상이다. 자, 13번. 자, 반드시 존속기간 기록해요. 아니죠. 자, 존속기간은 임의적입니다. 자, 존속기간이 필요적인 경우는 없어요. 그냥 없어. 존속기간 나왔다라고 하면 다 임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 건물의 특정 부분은 전세가 자, 되겠지만 공유 지분은 전세가 안 되는 거죠. 자, 공유 지분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대지권이 있어요. 대지권. 자, 아파트 501호에 딸린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세로 빌릴 수는 없는 거죠. 자, 대지권. 네. 공유 지분, 이건 전세 등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4번 X고요. 15번, 자,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은 토지 빌려요? 건물 빌려요? 자, 둘 다 빌리죠? 네, 토지도 빌리고 건물도 빌립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빌려요. 지상권, 지역권인데 전세권은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설정할 수가 있다. 있다. 자, 15번 X죠. 16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 설정할 때 똑같아요. 자, 그 등기로 기록된 공유자 전원. 자, 공유 전원이 해줘야지. 한 사람 지분만으로는 못 빌리는 거죠. 자, 17번 들어갑니다. 전세권이 소멸됐어. 자, 소멸됐어요. 근데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전세권이 있다, 없다? 등기는 말소가 안 됐어요. 전세권 끝났대. 전세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기 똑같은 범위에 새로운 전세가 들어올 수가 없다. 없다. 그죠? 아무리 소멸됐어도 형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소를 해야 중복으로 전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중복 전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는 할 수가 없다. 그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이중 전세는 안 됩니다. 자, 18번 보시죠. 자,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전세 목적 저당이 가능하죠. 이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등기로 등기가 됩니다. 자, 17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밑줄. 자, 존속기간 만료 후 밑줄. 자, 존속기간 만료됐으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한 거죠. 자, 소멸한 전세권을 가지고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알 수 없다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 소멸한 전세권에 대해서 전전세 할 수가 없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거랑 이제 비교하실 게 20번, 21번 묶어보시고요. 20번.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 이미 끝난 건데, 전세금 반환 채권 몇 줄.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자, 전세금 반환 채권. 그럼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일부 이전 등기를 자, 할 수가 있다. 자, 맞죠? 옆에다가 양도액 기록이라고 쓰세요. 양도액. 양도액을 기록해야죠. 자, 일부니까 얼마가 이전됐는지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도액.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자, 만료 전에 하려면 이 전세가 소멸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1번입니다. 자, 전세권 소멸 전에. 소멸하기도 전에. 그런데 전세금 반환 채권 틀렸죠? 네, 소멸하기 전에는 아직 전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이건 할 수가 없다예요. 소멸을 증명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22번과 23번을 묶어볼까요? 자, 22번과 23번 두 개 묶어보시고, 자, 저당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 맞아요.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죠. 그래서 22번이 틀린 걸 아셔야 돼요. 자, 22번의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 보고 덥석 오 하고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섯 개. 아는 거 나왔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당하면 안 돼요. 예. 아는 거가 딱 눈에 보이면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간평사에 이것도 예,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3개 이상으로 됐습니다. 예, 자주 나옵니다. 이거. 3개나 2개로 자주 바꾸는 거죠. 이게 공동담보 목록이에요. 자, 2개 이상 목록 뭐 있죠?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은 2개 이상. 예,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이에요. 자, 두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어요. 공동담보 두 개 되긴 돼. 근데 목록은 안 만든다고요. 저 목록 만들 때는 다섯 개 이상일 때만 만드는 거예요. 자, 24번과 25번 묶어보세요. 24번, 25번. 자, 공통점 뭐예요? 24, 25. 공통점은 저당권 말소죠. 자, 24, 25. 자, 저당권 말소를 보는 순간 뭘 써야 돼요? A, B, C, D 바로 써야 돼요. 자, 저당권 말소를 보는 순간 자, A, B, C, D 써야 돼요. A, B, C, D. 그래서 저당권 말소 또는 말소 해야죠. 자, A는 뭐죠? A는 저당권 설정자. 자, C는 제3취득자. 자, 이 사람은 양도인. 자, 이 사람은 양수인. 자, 현재 저당권자죠. 현재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말소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또는이죠. 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소 요렇게 또는 이렇게 말소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3취득자랑 설정자랑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한다고 X, X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소할 때, 자, 주등기 지운다, 부기등기 지운다. 자, 뭘 지어야 다 지워지는 거예요?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죠. 자, 그러면 지문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4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A가 C에게 자 소유권을 넘긴 거죠. 자, 제3취득자 이 사람이 C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3취득자가 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틀렸죠? 자,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이래야 돼요. 네, 이게 틀렸고요. 자, 25번 갑니다.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그럼 B가 D에게, 자, 저당권 이전. B가 D에게 저당권을 넘겼습니다. 그럼 D가 저당권의 양수인이 되는 거죠. 자, 저당권의 양수인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맞죠?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4번 틀렸고, 25번 맞는 말입니다. 네. A, B, C들을 꼭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26번 내려갑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자, 구분 기록한다, 안 한다? 구분 기록할 수 없다. 자, 구분 기록하면 팔 아프다 그랬어요. 팔 아프니까 단위 기록이라 그랬어요. 자, 27번. 연대, 채무자. 다섯 글자 쓰면 팔 아프죠? 그래서 채무자. 세 글자만 쓴다 그랬어요. 저거 맞는 말이죠. 자, 28번 넘어갑니다. 저당권 이전. 자, 저당권 이전.
자, 28번. 저당권 이전할 때, 자, 신청서에, 자, 저당권, 채권 같이 간다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죠. 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예, 저당권, 채권. 자, 저당권이 넘어간다는 건 채권이 같이 양도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채권도 같이 양도된다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8번은 맞는 말이죠. 자, 저당권과 채권이 분리돼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사예요. 자, 29번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인데 변제기 이자를 기재한다고 X, X죠. 자, 근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의 임의적상이 되는 거죠. 자, 30번 보세요. 근저당권에서 약정된 존속기간. 자, 약정 있대요. 그럼 존속기간 약정 있어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등기사항 이다예요. 이다. 자, 31번 피담보 채권에 변제기 걸렸어요. 변제기. 자, 변제기는 근저당의 등기사항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변제기 딱 하나 갚는 거니까 변제기는. 자, 근저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든 채권 다 통과하는데 이건 딱 하나의 채권의 변제기니까 근저당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자, 32번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즉 금전 채권이 아닌 거예요. 자, 금전 채권이 아닌 거를 저당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평가액, 평가액. 그 채권의 평가액을 등기소에 써서 내게 돼 있죠. 자, 평가액을 신청서에 써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저당 설정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33번 보시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사람이래요. 자, 채무자 꼭 써요? 꼭 써요. 자, 채권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쓰기 때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4번. 자,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거기다가 권리질권이라고 써볼까요? 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거기다가 권리질권. 자, 쓰세요. 권리질권에는, 자,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그랬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도 권리질권의 등기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 합니다. 있다. 권리질권. 자, 권리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권리질권은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권리질권 100% 저당권에 붙이기 때문에 100% 부기등기예요. 자, 35번 지상권을 목적 밑줄. 자, 35번 지상권을 목적. 자,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요거는 부기등기죠. 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하면 소유자가 아닌 자들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냥 저당 설정 그러면 주등기. 주등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은 부기등기입니다. 자, 36번 임차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에 자, 등기 원인에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그 등기 원인에 있다 그러면 계약서에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 쓴다 안 쓴다? 쓴다. 자, 이때는 등기상이 됩니다. 이게 임의적 등기상이 되는 거죠. 임의적 상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임차권에서는 필요적 상이 아니라 임의적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정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이거예요. 자, 37번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차임과 범위. 자, 꼭 쓰는 거죠. 차임과 범위. 임차권 차임과 범위. 자, 38번 자,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 약정. 자,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죠. 그래서 안 써도 일단 임차권 자체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거기다가 약정 등기까지 되면 제3자한테 그 약정을 대항할 수 있다. 자, 추가로 대항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상은 안 쓰더라도 임차권 자체는 유효하다. 자, 39번 갑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밑줄. 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 전이에 후요. 임대차 종료 후에 자 어디 가서 신청하죠? 법원 가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난 임차권을 가지고 이전할 수는 없다. 없다. 자, 전대할 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어요. 자, 40번 보시죠.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일반적인 임차권하고는 다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어디 가서 신청한다?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죠. 자, 법원 가서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견본 좀 준비했으니까 좀 볼 건데 자 등기 목적을 주택임차권 자 거기다 네모 치세요. 주택임차권 임차권 설정이 아니라 주택임차권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꼭 쓰는 거 임차보증금을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꼭 씁니다. 임차보증금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 범위 자 임대차 주택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 전부 또는 일부를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주민등록 마친 날 밑줄 자 임대차 계약증서상 확정일 잡았는 날 밑줄 주민등록 마친 날 확정일 잡았는 날 그리고 점유를 시작한 날 밑줄 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자, 주택 임차권. 이게 그냥 임차권 설정이 아니라 등기 목적에 주택 임차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촉탁을 한 겁니다. 촉탁한 날짜가 나오고요. 여기 임차 보증금 들어가죠? 네, 차임도 들어가고요. 자,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범위로 쓰는 거예요. 자, 계약 일자 들어가고 주민록 이제 전입 신고 한 거죠? 들어간 날짜도 이사 간 날짜, 확정 일자 받은 거 이거 전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차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차권 이렇게 촉탁으로 들어온 거에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전 계속 찜찜해요. 그래서 계약 일자 쓴다 안 쓴다? 쓴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일자, 자, 주민등록 전입한 날짜,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서는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아주 특이한 거죠. 주택임차권이에요. 그죠? 자, 얘네들은 촉탁으로 들어가는 건데, 미등기 주택에 촉탁할 수 있다, 없다? 미등기 주택에 촉탁할 수가 있다. 자, 미등기 촉탁되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보존등기하고 요거 넣어주게 돼 있어요. 됐죠? 예. 거기까지. 자, 그러면 40번 질문 다시 보세요. 40번. 자, 등기 목적에 뭐라고 써요? 등기 목적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쓰고, 임차 보증금액 있죠? 보증금액 쓰고요. 자, 주택의 범위가 전부냐 일부냐 쓰고요. 자, 주민등록 마친 날. 자, 임대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은 날. 자, 점유하기 시작한 날. 기록하죠? 자, 계약 체결을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예. 하도 요즘에 주택난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 기록상을 본 겁니다. 41번 보시죠.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자, 꼭 쓰는 거 매매 대금과 자, 매매 비용을 꼭 쓰는 거죠. 매매 대금, 매매 비용 자, 반드시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41번은 맞는 말이죠. 매매 대금. 예. 자, 다음 이제 각종 등기 절차로 넘어가죠. 자, 34페이지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맨 위에 변경 등기, 변경 사명제 있어요? 변경 사명제. 자, 변경 사명제. 여기 보시면 부동산 변경, 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권리 변경. 변경 사명제 있어요. 자, 부동산 표제부가 바뀌었다 그러면 자, 이건 100% 주등기입니다. 100% 반드시입니다. 여기는 부기등기 없죠. 요거는 보통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자, 대장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대장을 첨부해서 한 달 이내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자, 등기 명인 표시가 뭐죠? 등기 명인 표시, 명, 주, 번. 자, 이름이 개명되거나 주소 바뀌거나 등록번호 바뀌었을 때, 이때는 100% 부기등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주등기 없어요. 이것도 단독 신청인데, 자, 여기는 예외적으로 직권도 있어요, 직권. 직권. 자, 직권으로 변경하는 거 뭐 있을까요? 주소. 자, 누구 주소죠? 박찬호 주소 그랬죠? 자, 박찬호 주소 여기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딱 하나, 주소만은 고쳐주더라. 이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해준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도 하나 있다. 자, 물론 뭐 예외적으로 다 직권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권리 변경. 자, 저당권 변경, 전세권 변경, 지상권 변경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권리 변경 그러면 부기등기. 자, 그러나 제3자의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이랬어요.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이랬죠. 부부주죠, 부부주.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는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자주 응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응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적어도 한 세 문제 정도 될 겁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 등기는 보통 단독이지만 권리 변경은 공동이다. 됐죠? 자, 이때 공동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액할 때랑 감액할 때랑 권리자 의무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증액할 때는 설정으로 커지는 거고 감액할 때는 말수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무자 찾는 것도 좀 이따 더 연습을 좀 하죠. 자, 그중에 부동산 표시가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 변하는 거, 자,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자, 그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하필, 토지를 하필하는 걸 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니죠. 자, 하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일단 둘 다 내 거야. 자, 둘 다 내 거니까 합병할 수가 있어요. 자, 소유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쪽에 지상권이 있어.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적권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다. 있다. 그죠? 있다요. 있다. 자, 한 필지에 저당권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지만 전체에
동일한 저당이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동일한 게 신탁등기, 요거까지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까지는 합병할 수가 있고, 이 외 권리의 등기에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 승역지 여건이에요. 이 외에 뭐 있을까? 이 외 요역지 여건. 또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있거나 신탁이 있거나, 자, 또 뭐 있어요? 가등기가 있거나 가압류가 있거나, 자, 뭐든지 처음 보는 게 있다 그러면 합병할 수가 없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외워놓으시고 여기는 해당이 없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예요. 됐죠? 자, 다시 두 필지를 합병하는데 둘 다 공동 저당이 들어왔어. 둘 다 동일한 공동 저당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1월 달, 하나는 2월 달 합병할 수가 없다. 1월 달 이것도 안 된다고요. 완전히 동일해야 돼. 접수 연월을 다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공동 저당인데 추가로 들어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공동 저당 두 필지를 공동으로 같은 날짜에 담보 가등기로 들어왔어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동일하게 담보 가등기로 들어왔대. 동일하게 담보 가등기. 자,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동일한 담보 가등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이 외야.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만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 가지. 자, 여기 특히 모든 토지에 동일한 거는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동일한 저당권. 자, 동일한 신탁. 또 가요. 자,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전세권이 들어왔다.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모든 토지 동일한 전세가 들어왔어. 합병할 수가. 전세가 들어왔어. 합병할 수가. 있어. 그죠? 자, 한쪽에, 야, 공동으로 전세가 들어왔는데, 한쪽엔 1월달, 한쪽에 2월달. 전세가 들어왔어. 합병할 수가? 있어. 전세는 어떻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같이 들어오든 따로든 뭐 한쪽만 있든 다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무조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동일해야 되는 건 딱 두 개예요. 자, 저당권하고, 신탁하고, 요새.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의외로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문제 내기도 되게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외로 찾아내는 거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자 말소 등기죠. 참 볼 때마다 참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정리는 뭐 대한민국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다른 교재도 이렇게는 정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자, 말소 등기는 보통 권리 말소가 보통인데, 예, 말소 중에 권리를 말소하려고 그러면 저당권 말소, 전세권 말소. 그럼 당연히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으로, 자, 저당권 말소. 여기 보세요. 자, 저당권 말소. 맞죠? 자, 공동신청으로 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얘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소송해야지. 소송해서 무슨 판결? 이행판결. 자, 이행판결을 승소한 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판결. 자,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넘어도 등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독 신청이요. 자, 이거는 이제 신청, 공동신청 또는 단독 신청인데, 만약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29조 2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직권,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9조 2호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거죠. 사망. 자, 또 소재불명. 그죠? 자, 사망 소재불명 그랬으면 한 사람밖에 안 남았죠. 예,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어떻게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요것도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망이거나 소재불명이에요. 자, 뭐가 더 입증하기 어려워요? 소재불명이 입증하기 어렵죠. 사망은 죽었어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죽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고요. 소재불명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너 나타나라 해야죠. 그래서 공시제거. 자, 그리고 재권판결 이걸 받아야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세금 돌려줬다, 영수증 있다 이런 걸로는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예요. 아시겠죠? 또 상대방의 승낙서만으로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재불명, 자, 사망 이런 경우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소재불명 입증하려면 반드시 재권 판결이 나와줘야 된다. 그죠?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죠. 또 단독 신청 말소 뭐 있을까? 혼동. 전세권자가 그 집주인이 됐어. 그럼 전세권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전세권 말소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죠. 내가 소유자니까. 나 이제 전세권 필요 없다라고 말소하는 거죠. 이것도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말소죠. 자, 그 다음에 직권 말소 보이세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가등기. 자, 가등기를 걸어놓고 본등기를 치니까, 자, 중간에 나를 침해할 애가 걸려있어요?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그죠? 자, 사전에 통제해요? 말소하고 사후 통제해요? 이건 사후 통지입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한 경우. 자, 이 명시에서 지체 없이 통지를 하는 거죠. 이걸 통지하고 직권 말소 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예전에는 통지 먼저 했었는데 이게 개정되어서 일단 지우고 나서 얘기해 주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됐죠? 자, 또 침해하는 어디 있죠? 또 침해하는. 자, 침해하는. 자, 침해하는. 여기 있죠? 자, 가처분. 가처분. 자, 가처분 걸어놓고 이겨버렸어. 가처분 걸고 이겼는데, 저, 또 내 가처분 보고 용감하게 들어온 애들 있죠? 걔네들이 나를 침해하고 있어. 어떻게? 네,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이건 직권 말소 아니라는 거죠. 자, 침해하는이 두 번 나옵니다. 가등기권자를 침해하면 직권 말소. 자, 가처분권자를 침해하면 단독 신청 말소. 그럼 단독 신청 말소 하면 등기관이 그 가처분은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거예요. 그 가처분만 직권 말소. 그래서 침해하는이 두 번 나옵니다. 자, 또 직권 말소 보이세요? 또 직권 말소. 수용. 자, 수용. 자, 토지를 수용했으면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 여기까지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으로 수용을 딱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거 싹 다 깨끗하게 닦아지죠? 네, 직권 말소하는데, 자, 뭐 빼고? 상속하고 유역조건. 요거는 제외하고, 자, 나머지는 직권으로 깨끗하게 말소해 줍니다. 직권 말소. 자, 또 직권 말소 뭐 있죠? 또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또 뭐 있을까? 그만 물어봐요. 네? 자, 직권 말소 뭐 있어요? 좀만 더 해봐요. 네, 듣고 나면 억울해. 환매, 그지? 환매권 행사했을 때, 안 했을 때? 했을 때.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 그죠? 자, 하나만 더. 뭐, 주종 관계.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그래서 그때 직권 말소죠? 주된 권리만 말소 신청하면 종된 권리는 직권 말소다. 그거까지 직권 말소. 일단 뭐, 그 정도만 합시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 보시면, 자, 1번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갑 건물, 을 건물 합병을 한대요. 자, 소유자 같아요? 갑 건물, 을 건물 합병한대요. 소유자 같아요? 자,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 그랬죠? 소유자 같아요. 갑 건물에만 저당권이 붙어 있대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한쪽에만 저당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X고요. 자, 2번. 토지 분할이 있는 경우. 자, 분할. 아, 분할. 합병. 얘네들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죠. 왜? 부동산 표시가 변하잖아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신청이죠. 자,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신청 의무가 있다. 자, 표제부 등기라니까.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주등기죠. 자, 이때 의무 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에 등기 신청 하여야 한다. 자, 이거 신청 안 하면 과태료가 없다. 자, 한 달짜리는 과태료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주등기입니다.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주소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주소 네모.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박찬호 주소. 그죠?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갔어요? 공주에서 강남으로. 그죠? 예, 그건 참 주식 교육이 다 됐어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니까 각하여 직권 변경해줘요. 직권 변경하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실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각하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이제 법무사한테 보통 맡기잖아요. 법무사가 이거 그냥 각하시키게 놔두겠어요? 알아서 고치고 요령껏 하겠어요? 알아서 고치고 요령껏 하겠죠. 그죠? 알아서 주소 딱 변경시키면서 이전 등기 넣으면서 신청서 몇 개 썼을까? 두 개 쓰죠. 변경 등기 신청서 또 이전 등기 신청서. 그러면 수수료 하나 값 받을까, 두 개 받을까? 두 개 받는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싫으면, 예, 주소 증명 내가지고, 그냥 직권으로 변경하게 되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소유권 이전 말고 다른 등기, 예를 들어 저당 설정 등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잽싸게 두 개 값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냥 싹 신청서 두 개 쓰고, 왜 주소를 안 바꿔놓으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10만 원 더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주소를 미리 변경해야 되면 1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거 안 해도 등기관이 고쳐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죠? 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하죠.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서비스 해준다. 예. 이걸 우리 출제자들이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문제 자꾸 내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직권으로 변경해 주는 게 있다. 그렇죠? 주소 고쳐준다. 이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해주고 주소만 해줍니다. 만약에 이름이 개명됐다 그러면 또 신청서값 두 개 받아요. 그래서 예, 주소만 이거를 직권을 해준다는 거죠. 각하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4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종류가 완전 달라요. 예, 동일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경정으로 고칠 수는 없고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경정등기로는 바로잡을 수가 없다. 자, 이건 안 해준단 말이죠. 자, 수리할 수가 없다. 경정으로는 안 되고 지우고 다시 해라. 자, 5번 보시면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명의이 아닌 종전등기 또는 사망한 명의에 대해서 자 이미 끝난 사람이죠? 끝난 사람 이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끝난 사람 이름 뭐하러 바꿔요? 예, 죽은 사람 이름, 그 사람 이제 틀렸었다, 야. 그러면서 막 고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미 죽은 사람 이름 고칠 필요 없단 말이죠. 자, 6번 보십니다. 말소 등기는 일부가 부적법하면 말소할 수가 없고요. 자, 일부 부적법이면 변경이고요. 전부 부적법할 때 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은 X입니다. 자, 7번 농지 밑줄, 전세 밑줄. 자, 농지 전세는 각하 사유인데 깜빡 실행돼도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곳이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직권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 말소 됩니다. 자, 8번 말소되는 등기 종류는 제한이 없고, 자, 좋아요. 그런데 말소를 또 말소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소가 잘못됐으면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 회복이 있기 때문에 말소의 말소라는 건 절차가 없습니다. 자, 9번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 이상 이해관계인 제3자란 말소로 손해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로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손해를 꼭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라면 손해 볼 수도 있다. 라고 예, 기록상으로만 판단이 되면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없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등기 기록상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요 질문도 우리 출제자 되게 좋아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요 질문. 요거는 보통 틀린 질문을 안 내고요. 옳은 질문으로 그대로 냅니다. 예, 형식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냐만 판단한다. 실제 손해보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요. 자, 10번 수용이죠.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까지는 단독 신청이에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전등기 그게 들어가니까 그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기도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당 말소는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거까지 단독 신청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된 거죠. 자, 11번. 자, 11번에 역시 저당권 말소 같아 보입니다. 자, 11번 저당권 말소를 보는 순간 뭘 써야 돼요? A, B, C, D 바로 써야 되겠죠? 저당권 말소. 저당권 이전됐다간 B가 D에게 저당권을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양수인이 누구예요? A, B, C, D 중에 D가 자 설정자와 공동으로 AD죠. AD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11번 맞는 말이죠. 자, 12번 갑니다. 가등기 의무자 네모. 자, 12번 가등기 의무자 네모. 자, 가등기 의무자. 자, 네모 치시고요. 또는 이해관계인.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해관계인이죠. 예. 자,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대신에 뭐가 필요하죠? 명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명인의 승낙. 자, 이 의무자 승낙이 아니라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자, 됐습니다. 예. 자, 13번 보시죠.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는 거죠. 근데 등기관착오로 등기가 완료됐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죠. 13번 맞고요. 자, 14번 소재불명 동그라미. 자,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으로 전세를 말소할 수 없어. 그러면 자, 전세금 반환 증서 들고 와서 단독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 안 되고요. 자, 재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자,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그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36페이지에 이제 부기등기로 넘어가죠. 자, 부기등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동안 뭐, 계속 반복해서 외운 거니까 이제 확인만 합시다. 자, 1번. 등기 명의 표시 밑줄. 자, 등기 명의 표시가 뭐예요? 명, 주, 번. 개명하거나 주소 이전하거나 등록번호 변경됐으면 자, 이 변경은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100%입니다.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지만 형태는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자, 무조건 부기등기. 그런데 2번 권리 변경은 부부주죠. 권리 변경은 부부죠.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부부주 많이 했어요. 자, 하나 더 변경 사명제예요.
변경 사명제. 자,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자, 또 변경 뭐 있어요?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 100% 주등기죠. 그 밑에 3번. 자, 회복, 회복. 자, 전부 회복은 주등기. 일부 회복은 부기 등기. 자, 그래서 회복 등기는 전부 또 일부가 있어요. 그 말소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자, 말소 등기 100% 주등기 있죠. 예. 말소는 언제나 전부 말소이기 때문에. 자, 4번. 소유권 이전과 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처분.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처분, 처분제한은 주등기고요. 소유권 이외 권리. 자,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임차권 이전, 자, 가등기 이전, 또 권리질권 이전, 환매권 이전,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환매 특약은 부기등기인데 그걸 이전하면 또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1-1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도 역시 부기등기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 암처리 안 하고 나오면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소유권 목적 저당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은 부기등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임차권 목적 저당 설정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임차권에 대한 저당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당 설정은 딱 세 가지 권리만 가능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를 목적으로 저당 설정이 가능하고요. 저당 설정은 원칙적으로는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입니다. 됐죠? 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해봐요. 하지 말까? 구분 건물 있어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 있어요? 501호가 있어. 501호. 이 501호에 대지권이 잡혔대요. 대지권이. 자, 그러면 501호는 이것만 사게 되면 501호만 사는 게 아니라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사는 거죠? 대지에 대한 사용권, 대지권이 몇 개 있어요? 대지권의 종류가? 대지권 종류가? 네 개 있어요. 못 믿겠어, 지금? 땅을 샀대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대지권을 쓰고 있다. 자, 빌렸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됐죠? 예, 지상,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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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임차권. 예. 자, 만약에요, 예, 소유권이래. 토지 소유권을 예를 들어 10분의 1을 가지고 있대. 됐죠? 10분의 1. 그러면, 자, 501호가 A 거였는데, A가, 자, 501호를 저당을 잡혔어. 저당권 잡혔어요. B가 자, A의 501 저당 잡았어요. 그럼 501호 건물 부분만 잡는 거예요? 대지 소유권 10분의 1도 같이 잡는 거예요? 소유권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뭐 어렵지 않죠? 예. 네. 근데 대지권이 지상권이었대. 지상권도 저당 잡아요? 지상 저당 잡아요? 자, 대지권이 전세권이었대. 전세권도 저당 잡아요? 저당 잡아요? 전세권. 전세권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예. 네. 근데 대지권 임차권이었대. 임차권 저당 잡아요? 임차권 저당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건물만 저당이 되는 거예요. 왠지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자, 임차권 대지권일 때 임차권에 대한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땐 이런저런 어쩔 수 없이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임차권 저당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자,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건 뭐만 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까지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이 임차권일 때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권에 대한 저당은 안 된다. 이거 해석해야 됩니다. 네, 이게 올해 법무사에 지출이 됐는데 우리 수준에는 조금 과한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당의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죠. 자, 이때 지상, 전세,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자, 갑구, 을구, 을구. 자, 소유권 목적 저당 설정은 주등기인데 갑구 을구 뭐라고요? 을구 을구. 둘 다 을구라고 했어요. 저당인데 뭘 갑구야. 저당은 무조건 을구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유권 목적 이건 그냥 사기친 거예요. 저당권은 그냥 무조건 을구입니다. 됐죠? 자, 여기 경매로 넘어가죠. 경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뭘 팔겠다는 경매죠? 소유권 팔겠다는 경매죠. 그럼 갑구 을구 이거 갑구. 자, 이건 갑구의 주등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경매로 팔겠다라고 경매 등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을구에, 자, 을구에 부기 등기로 됩니다. 을구에 부기 등기로. 예. 그래서 경매 등기가 들어가면 그때는 갑굴과 나눠질 수 있어요. 뭘 파냐에 따라서. 경매 등기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팔려는 거를 압류하는 거예요. 동작 그만! 이거 팔 거야! 예, 잡는 거예요. 이게 경매의 개시 결정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팔겠다 그러면 갑구에 들어가는 거고, 이 소유권 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상 전세 팔까 그러면 그 지상 전세 잡아야 되니까 거기 딱 붙여야 되니까 을구에 부기 등기를 딱 붙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 6번 보세요. 소유권 이외.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죠. 자, 이걸 목적으로 한 권리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지역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자기 권리에 부기 등기를 붙여야 돼요. 또 전세권이 다시 전전세를 주겠다. 그러면 자기 전세권에 전세를 붙이니까 부기 등기죠. 자, 저당권자가 권리질권을 잡혔다. 그럼 저당권의 권리질권을 부기등기로 붙이는 거죠. 자, 채권담보권도 권리질권이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것도 저당권에 붙여서 가는 거예요. 자, 환매특약등기 항상 부기등기고요. 자, 저는 이 두 가지 좌표표. 공유율 분할 하지 마라. 공유율 분할 금지. 자, 불분할이죠. 분할해 말자. 약정하는 등기. 이거 부기등기고요. 자, 이 약정이요. 분할하지 말자. 우리 공유하는데 분할하지 말자. 2년만 하지 말자라고 하다가 3년으로 연장해. 그럼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야지. 자, 전원이 같이 가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부기 등기고요. 자, 소멸의 약정 등기죠. 자, 권리 소멸 약정. 약정을 해놓고, 예, 만약에 너 죽으면 권리 끝나는 걸 하자. 약정인데 진짜 죽었어. 그럼 그 소멸의 약정, 그걸 행사해서 단독으로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미리 걸어놓는 걸 소멸의 약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부기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얘네들이 출제가 되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들이 원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이라서 이 두 개는 외워야 되거든요. 이 두 개는 부기등기다라고. 자, 정답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다라고 지난주에 썼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네. 안 썼나? 네. 일단 19페이지 잠깐 가보면 안 썼나 보다. 19페이지 가보세요. 19페이지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19페이지 맨 밑에 37번 있어요? 37번. 자, 가보시면 등기 원인에 원리 소멸에 관한 약정 있을 때. 자, 19페이지입니다. 네. 19페이지 있어요. 자, 19페이지 37번 가보시면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자, 신청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밑줄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자, 임의적 사항은 약정이 있으면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 건데 얘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거 맞는 지문인데 이제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에 관한 약정은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자,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렇죠? 예. 이거 조금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질문은. 예. 그다음에 30페이지 가보세요. 30페이지. 자, 30페이지 가보시면 자, 맨 위에 공동소유 보이세요? 30페이지 맨 위에 자, 공동소유의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공유 지분 있음. 거기서 자, 두 줄 내려가시면 그 등기 원인의 분할 금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 하여야 한다. 라고 써져 있죠? 요건 하여야 한다고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불분할 약정이죠? 부기등기. 요 두 가지 부기등기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기억을 좀 꼭 해주세요. 예. 저 분명히 찍어줬어요, 이거. 예, 두 개 다. 예, 분명히 찍어준 겁니다. 이 두 개는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시험장 나오면 오늘 찍어준 거 기억할까요? 뭐, 크게 믿진 않아요. 예. 다음번에 우리 동영 모의사 때 또 연습해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계속 갑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1번 보시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표제부죠?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자, 부기등기를 실행한다고 X. 5죠. 예, 분할 금지. 방금 본 거예요. 자, 전세권에 붙여서 전전세는 부기등기다. 자, 4번. 소유권 왜?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고요.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죠. 예, 자, 5번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6번 전세금을 9천에서 1억으로 증액해요.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변경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죠. 자, 제3자가 없으면 주등기.
자, 제3자가 없으면 주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됐죠?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자, 부부주죠? 부부주, 권리변경이에요. 그래서 6번은 자, 승낙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주등기로 한 게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자, 7번 가시죠? 자, 7번 등기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죠.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항상 부기등기. 자, 8번 저당권 이전입니다. 자, 저당권 이전이니까 부기등기죠. 소유권 이전 빼놓고는 모든 이전은 부기등기예요. 자, 9번 등기 원인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어요. 약정이 있으면 자, 그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란다. 됐죠? 자, 10번.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11번. 자, 환매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인데 그 밑에다가 부기등기로 붙여줘야 됩니다. 자, 12번. 지상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 있죠. 네. 자, 13번. 가등기에 보존된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했다. 가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다. 자,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그죠? 가등기 이전하니까 이전 못하게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도 할 수가 있다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14번. 자,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은 부부주. 자,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죠. 주등기에서 14번 X죠. 자, 7판 보세요. 예. 네. 7판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예규가 개정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전세가 있는데 주택임차권이 들어왔어요. 그죠? 전세가 있는데 임차권이 원래 겹치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임차권이 아니죠? 이거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촉탁됐어요. 동일인 명의로, 자, 임차권 등기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요거는 X고요. 자, 요거 O가 됐습니다. 요게 재작년까지 그랬는데 작년 10월 달에 바뀌었죠. 또 바뀌었어요. 자, 작년 10월에 우리 시험 작년 시험 직전에 바뀌어 가지고 작년 시험엔 적용이 안 됐고 작년 법무사하고 올해 등기직 공무원 승진 시험에 이게 계속 나왔습니다. 자,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동일이 아닌 경우죠. 예. 하나는 전세권이고 하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자, 이거 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예. 각하야 된다였는데 동일인만 된다. 동일인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자, 동일이 아니더라도 그 주택 임대차가요. 예. 그 대항력 취득한 날이 전세권보다 먼저래.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전세가 센 거예요? 주택 임차가 센 거예요? 주택 임차가 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를 쫓아낼 상황이에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각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리해준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예규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 동일인이 아닌데도 전세권에 겹쳐서 주택 임차권 들어오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예,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됐죠? 자, 그다음 예, 추가로 자, 이것도 추가로 자, 맞춰봅시다. 올해 법무사 기출문제예요. 자, 이거부터 보세요. 자, OX. OX. 스? 자, 이거 O입니다. O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A, B, C, D가 있죠? 네. 저당권이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자, 갑구에는 네, 원래 소유자가 A고 C가 된 거고요. 을구에는 1번 B가 저당권자고, 자, 여기다 D가 1-1로 들어온 거예요. 자, 요거죠, 요거. 저당권이 이전됐는데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자, 저당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 이전이 이게 잘못된 거래. 요게 잘못된 거면 요걸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저당을 다 말소해요? 부기등기만 말소해요?
분명히 이것만 써야지. 요거 돌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그 이전 원인이 무효. 그 이전 원인만 무효인 거야. 저당권 넘어간 거, 그것만 잘못된 거지. 저당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럼 뭐만 지우는 거예요? 그 부기등기만 말소하는 거지. 됐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자, 매각, 경매. 절차에서는 전부 다 촉탁이, 촉탁. 촉탁. 그렇죠? 말소 촉탁이죠, 이거는. 소매라는 것도. 자, 인수하지 않았으면 죽여버려야 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하지 않기 다 지워버려야 돼. 소멸시킵니다. 전세권이 이전됐으니까, 전세권 1번이면 그 이전은 1-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울 때 뭘 지워요? 주등기 지워요. 그럼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되겠지. 됐죠? 그러면, 자, 둘 다 촉탁으로 말소할 필요는 없어요. 주된 권리만 말소 촉탁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자, 전부 다 촉탁할 필요는 없다.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건 맞는 말이고, 요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주종 관계. 그거 찾는 거예요. 네. 됐죠? 요게 이제 올해 법무사에 아주 특이하게 나온 지문들이어서, 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시면, 자, 이의신청 넘어가죠. 자, 이의신청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가 이의신청. 네.